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주택가 골목길에 일방통행로 참 많아졌는데요. 블박차는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었는데 오른쪽에서 역주행해온 오토바이랑 부딪힌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속도 빠르지 않게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자, 조그만 교차로가 나오는데 왼쪽으로 못 가고 똑바로 가야 되는 거죠. 아, 여기서 직진을 통과하는데 와! 오토바이랑 부딪혔습니다. 오토바이. 근데 오토바이에 사람이 많이 타고 있네요. 네 명이나 타고 있었어요. 자, 이번 사고에 대해서 블박차 운전자는 아니 일방통행로에서 그렇게 역주행으로 달려나면 어떡하란 얘기냐. 역주행 지시 위반이다. 오토바이는 들어올 수 없는 곳에서 돌아왔다. 나는 역주행으로 돌아올 차가 있을 것을 전혀 예상 못했다. 내 잘못 없다. 100대0이다. 이런 주장이고요. 오토바이 측에서는 물론 내가 역주행으로 온 건 잘못했어요. 게다가 사람도 많이 탄 것도 잘못했어요. 하지만 주택가 골목길에서는 자전거도 다니고 오토바이도 다니고 항상 조심해야죠. 이번 사고 블박차도 30%의 잘못이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과연 이번 사고 과실의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상대차는 역주행이고요. 블박차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영상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왼쪽으로는 들어가지 말라고 좌회전 금지하다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앞에는 이쪽으로 오지 말라고, 즉 진입 금지죠. 블박차는 여기서 우회전하든가 아니면 직진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블박차는 직진할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가보죠. 블박차 진행하고 있는데요. 좌회전 금지죠. 그리고 저 앞에 진입 금지 있죠. 진입 금지 돼 있는데 들어오면은 그게 바로 역주행 지시 위반입니다. 12대 중과실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더 앞에 보죠. 파란 표지판 있죠? 거기에 일방통행 돼 있습니다. 일방통행 돼 있으면은 오른쪽에서는 또 역시 들어오지 말라는 진입금지 표시가 바닥에 있고 또 입간판도 있습니다. 진입금지. 들어가지 말라는데 왜 들어갔느냐? 왜 지시를 어겼느냐? 빨간불 어긴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측면에서 신호위반과 지시위반은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블박차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상대차가 들어가지 말라는데 들어왔으니까 빨간불에 신호 위반한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100대 0이다. 블박차 운전자가 주장하는 거 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블박차가 신호 받고 정상적으로 직진하는데 오른쪽에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달리더라고 똑같은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때는 100대 0이에요. 이번 사고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박차 천천히 들어가는데요. 이때 피할 수 있을까요? 오른쪽에서 오토바이 전조등 불빛이 비춰지면 거기에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블박차 운전자는 진입금지, 들어올 수 없는 곳에서 오토바이가 역주행해 올 거 생각을 못한 거죠. 그리고 밤에 한 줄기 불빛이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토바이가 보였을 때 그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도저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으니까 100대 0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와는 다릅니다. 주택가 골목길에 신호등 없는 미니 교차로입니다. 여러분들 주택가 골목길에서 일방통행 100% 지켜지던가요? 일방통행이라는 것은 한쪽으로만 가야 돼요. 투웨이가 아니고 원웨이입니다. 하지만 가끔 가다가 들어온 차가 있어요. 그 동네 처음 와서 잘 몰라서 또는 그 동네 살지만 저쪽으로 하면 돌아가야 되니까 차 안 올 때 좀 얼른 지나가야지. 그런 차들이 가끔 있어요. 자동차도 있고요. 그리고 자전거는 많아요. 오토바이도 제법 있습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나타날 수 있는 곳이죠.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곳이 아니죠. 예컨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저기서 갑자기 어떤 차가 역주행으로 달려왔다. 시속 100km 달렸다. 그런 건 못 피하죠. 하지만 이곳은 차들이 빨리 달리지 않는 주택가 골목길의 미니 교차로입니다. 따라서 교차로 지날 때 신호등 없는 교차로는 첫째 서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좌우가 확인되지 않을 때 그때는 교차로 들어가기 전에 일시 정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박차 일시정지 했나요? 자, 블박차 가고 있는데요. 블박차 가고 있죠. 그런데 왼쪽 건물에 가려서 왼쪽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안 보이죠? 여기서 잠시 멈췄더라면 여기서. 그리고 왼쪽 보는 김에 가끔 역주행 오는 오토바이들도 있으니까 혹시에 대비해서 오른쪽 한번 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전체적으로 역주행 오토바이가 잘못했어요. 게다가 사람을 4명이나 태웠으니 위험상에서 빨리 피하지도 못하잖아요. 모든 점을 감안했을 때 역주행 오토바이 80, 혹시에 대비하지 못한 블박차 20으로 보입니다.